4월 14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보도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에 기한 모스크바가 대파됐습니다. 오데사 주지사 막심 마르첸코에 따르면 오데사 남방 즈미이즈 섬 인근을 항해하던 러시아 기한 모스크바에 우크라이나군의 넵툰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불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넵툰 미사일은 길이 5m, 중량 870kg, 탄두중량 170kg으로 대한미사일치고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체 개발한 유일한 대한무기입니다. 5,000톤급 군함까지는 단 한 발로도 제압이 가능할 정도로 나름 강력한 미사일인데요. 또한 같은 날 오전 8시에 러시아 언론 리아 노보스티가 모스크함이 탄약과 화재로 인해 대파됐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사실임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보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에 피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화재가 났다며 상반된 보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보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자국의 언론사를 통해 그동안 거짓 보도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재 사고로 탄약고가 유폭됐다면 모스크바함은 최소 반으로 두둑났을 게 분명함에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부정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꺼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추가 자료를 내놨습니다. 미콜라이우에서 항공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해군의 방공망을 교란한 뒤 오데사에서 기습적으로 넵툰 미사일을 발사해 모스크바함을 타격했다고 하는데요. 모스크바는 구소련제 슬라바급 순양함으로 규모는 전장 186m, 폭 20.8m, 만재배수량 11,500톤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미사일 16발과 130mm 함포 1문, 30mm 시이주 6문 등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함입니다. 상륙전력이 대다수인 러시아 흑해함대에서는 덩치로 보나 무장으로 보나 이 함선은 러시아의 명백한 최고전력이라 할만합니다. 뱀섬에서 우크라이나 수비대를 항복시킬 때 동원된 것도 바로 이 모스크바 함일 정도 인데요. 따라서 이 함선이 대파 또는 격침됐다는 것은 러시아군 흑해함대의 해상 봉쇄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의미이며 크게는 러시아의 침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해상 봉쇄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흑해함대는 여전히 상당수의 호위함과 구축함이 있고 남은 군함이 사실상 전무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으로는 이들을 맞상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전략만 믿고 오데사 인근을 헤집다가 러시아 기함이 파괴된 이상 이제 러시아군은 더 이상 오데사로의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남은 함대마저 전부 날려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수병들부터 상륙 작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순수하게 지상전에서의 결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격전지인 동부전선의 돈바스 일대로 양국의 육군이 직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오늘 새벽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AFP통신에 내보낸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방송 타스통신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의사결정센터, 그러니까 대통령궁을 공격할 것이라는 엄포를 내놨다고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엄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러시아는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황당한 주장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본격적인 군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헛소리를 신경 쓸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3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18문의 155mm 곡사포와 4만 발의 탄약, TPQ-36 대포병 레이더 10대, TPQ-64 방공 레이더 2대, 300대의 스위치 블레이드 자폭 드론, 11대의 미-17 헬기 등의 지원이 결정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너 국가들에서도 구소련체 전차와 자주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미국도 추가적인 화력 지원 무기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저녁 속보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